2020년 10월 27일 오늘 새벽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막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의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짐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계속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새싹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황폐하였다고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42절 말씀에도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도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에 일본을 덮쳤던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 전체가 쓰나미에 휩쓸린 것처럼 황폐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처럼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막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47절과 5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벌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바벨론은 고대 이집트처럼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44절에 나오는 바람과 땅을 관장하는 신 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벨로 시작하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있습니다. 벨이 왕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벨드사살이 있습니다.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으로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핵심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나라의 제목으로 양성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시키는 동안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바벨론 우상을 섬기게 하며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마치 일제가 강제한 창씨개명을 고급스럽게 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이 민족 고유의 정신과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바벨론의 풍요로운 문화에 젖어들게 하여 지배국의 일원으로 흡수해버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모두 바벨론식으로 개명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벨론이 의도한 대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온 기름진 음식들은 거부하고 채식만을 고집했습니다.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금으로 만든 바벨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만 숭배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들을 응징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49절 말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바벨론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동시에 70년간 노예살이를 하며 우상숭배를 강요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던 성전 건물과 같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로워도 그릇된 믿음의 결국은 망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건물인 성전을 믿었던 유다는 성전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50절 말씀같이 선포하십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멸망당할 그릇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태하고 불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과 구원의 손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지 못하게 불리게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며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며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지 벌써 75년이나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민족의 비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깨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이 회복되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